유엔 인권조사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적인 그런 그 영향력은 물론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북한 정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도 자기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북한 인권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이것은 객관적으로 유엔 기구가 내놓은 신뢰성 있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고 또그 객관적인 그런 영향 그리고 그 객관적인 자료 제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영향 행동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행동을 놓고 봤을 때 국제사회가 가장 북한에게 잘할 수 있는 문제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김정은 통치 자금을 고갈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중국이나 다른 국제사회가 동참하게 하는 이것이 아마 북한 정권을 최종적으로는 이제 변화시키는 그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탈북자들을 더 많이 구출하고 중국의 탈북자 북송을 막는 그 하나의 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